시저라고 하는 스캐너인데요.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요, 바로 여기 있는 스캐너입니다. 시저라고 하는 스캐너인데요, 책을 스캔하는 스캐너입니다. 기존에 뭐 많이 아시는 스캐너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캐너는 평판 스캐너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박스 형태로 돼 있고 위에다가 책을 올려놓는 형태인데, 얘는 예전에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OHP라고 했나요? 오버헤드 타입 형태처럼 위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는 그런 형태의 스캐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스펠링 보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크루저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스캐너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비싼 스캐너였는데 걔랑 스펠링이 너무 유사해서 처음엔 크루저라고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조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저라는 게 얘의 공식적인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저 스캐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장비는 예전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스캐너 중에 하나예요. 원래 스캐너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중에 요렇게 그 위에서 촬영하는 형식의 스캐너가 아주 비싼 솔루션 외에는 저렴하게,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쓸만한 것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킥스타터나 뭐 여러 가지 펀딩 사이트를 통해서 소개가 되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봤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에 정식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무제라고 하는 기업에서 유통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쪽에 도움을 좀 받아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장비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려고 그러는데요, 스캐너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원패스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쓰리패스라고 해가지고 3번 왔다갔다 하면서 읽는 그런 형태의 스캐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스캐너고요. 또 하나는 원샷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로 찍듯이 찍는 스캐너 형태도 하나의 스캐너로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CCD가 워낙 생산량이 많고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굳이 이렇게 원패스라든지 쓰리패스 방식으로 스캔하지 않아도 빠르게 스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원샷 방식의 스캐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핸드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워낙 많아졌고요. 원패스나 쓰리패스 방식에 비해서 원샷 방식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 중에 하나는 조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 스캐너의 성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원패스 방식이 느리고 번거롭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좋은 점은 바로 조명이 스캔하는 라인을 따라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균일한 조명 조건에서 이미지를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속도라든지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서 최근에는 이런 원샷 방식이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스캐너는요, 여러 군데서 시도했지만 제일 큰 프로젝트로 시도했던 거는 구글에서 옛날 고전들을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구글에서는 뭐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이 세팅을 만들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게 사용자들을 위한 아주 저렴한 형태의 단일 제품으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저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박스를 열어보고요, 뭐 인스톨도 해보고 사용하는 법도 한번 보도록 하죠.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정색 박스고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열어보도록 하죠.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게 있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보호할 수 있는 스티로폼이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처음으로 볼 거는 요 스캔하는 영역을 표시하는 매트입니다. 매트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위쪽에 스캐너를 위한 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걸 한번 이렇게 깔아놔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안에 뭐가 있나 볼까요? 간단한 사용 매뉴얼하고 소프트웨어 요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 또 박스가 하나 이쁜 게 있네요. 이거는 사이드 라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오, 이렇게 잡아 빼는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 조명이에요. 조명. 조명이 있고요. 이건 일단 필요할 테니까 빼놓고 그리고 요거는 아마도 촬영하는 버튼인 것 같아요. 요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파워 아답터. 아답터는 생각보다 간단한 요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하 요건 풋 스위치 같아요. 그래서 발로 눌러서 스캔을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USB 케이블. 우리 USB 케이블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USB 케이블도 꺼내 놓고요. 그리고 오이씨 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핑거 코트 포 북스캔. 북스캔 할 때 아 그 책을 스캔하는 스캐너다 보니까 책 스캐너의 그 엣지 부분을 잡아주는 그런 툴인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신경 많이 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캐너를 꺼내봅시다. 스캐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있으면은 보기가 좀 좋죠. 그리고 이렇게 매트를 놓고 요 매트는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과 배경을 분리하는 아주 중요한 단인 것 같고요. 요거는 요 뒤쪽에 보면 이렇게 딱 똑각 자석식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편리하게. 이건 조명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위에도 조명이 있지만 위에서 다이렉트로 오면은 난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뒤쪽에 조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연결할 거는 전원하고 스위치겠죠. 전원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스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이용하는 버튼. 아, 이걸 쓰거나 이 풋 스위치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네요. 그렇죠? 하나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우리는 뭐 발은 잘 안 보이니까 이 스위치만 한번 연결해 보죠. 그 다음에 USB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체에 연결하면은 쓸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 위쪽에 요 위쪽에 액정이 있어요. 그래서 액정을 보시면 보이나요? 예. 액정을 보면 이렇게 지금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심플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쪽 위에 불이 들어와 있고 이 뒤에는 터치군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불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광원이 있고요. 광원은 조금 창백해 보여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 조명 조건 한번 볼까요? 촬영하는데 조명 조건. 지금 뭐 광원이 너무 여러 개여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는 않는데 위에 거랑
뒤에 거랑 색온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요 위쪽에 있는 거는 한 6500K도 거의 6700 이렇게 나오고요. CRI 값이 75 정도 나오네요. 조금 LED 광원이라 그런지 CRI 값은 좀 낮은 것 같아요. 대신에 뒤쪽에 있는 거는 그거보다는 색온도가 높아요. 9400K도에 CRI 값은 한 64, 65 이렇게 나오네요. 그건 뭐 색의 순도나 이런 것들은 뒤쪽보다는 위쪽이 훨씬 좋네요. 그래서 위쪽으로 찍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번 컴퓨터랑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는 시저 코리아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운이 완료됐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은 시저 co.kr 들어가시게 되면요, 거기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한글화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무지에서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가격도 뭐 해외나 뭐 국내나 비슷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한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니까 쓰시는데 편리할 것 같네요. 한번 보죠. 짜잔, 프로그램은 다시 떴고요. 이제 스캐너를 한번 본체에 연결을 해볼게요. 슉.